현수막 하고 저기 뭐 집회 신고하셨는데 네.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? 환경을 너무 훼손을 하고 환경을 너무 훼손을 하고 여기 뭐 시나 노표이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뭐 허가를 내서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하고는 뭐 허가 낸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자꾸 훼손을 하고 그러니까 훼손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뭐 중단해서 뭐 이런 그 저 뭐 우리가 개불가 들어와갖고서는 뭐 우리한테 무슨 뭐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린 뭐 촌 사람들이 그냥 농사나 짓고 그냥 뭐 그게 사는데 뭐 이거 개불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중단해라 얘기야. 중단하고 그 도곡리 주민 뭐 한 60가 몇 가구 중 한 60여 명 사시잖아. 그죠? 뭐 한 30가구 되는데 거기서는 옛날서부터 오늘의 할 때부터 그 뭐 이 하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원대 복귀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참 저기 와보시는 게 우리 그 전에 예, 예. 그 산에다 고사도 지내고 이랬어. 일각에서는 저기 예. 왜 저 뭐 외람됩니다만은 예. 그 뭐 매점 운영권을 달라내서 그거는 아니 그거는 매점 운영권을 안 줘서 뭐 그렇다고 아예 아니야. 그거는 여기서 시에서 예. 예, 뭘 당신네들이 뭘 좀 반대만 하지 말고 예. 뭘 제시를 해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. 그 처음에는 반대한 게 몇 년도부터 반대를 하신 거예요? 애초부터? 우리 애초부터 처음부터 반대를 한 거예요. 꽤 오래됐잖아요 이게. 아니 꽤 오래됐지. 그때 그 저 설명하실 때는 반대 반대했지. 설명할 때도. 아니 해라 소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. 뭐 그거 해갖고서는 뭐 우리한테 그 주민들한테 와서 얘기도 하니까 제일 그런 반대는 건 그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비봉산이랑이 독립산이에요. 독립산인데 그 산 그 산 위에 그 저기 훼손했다 뭐 그러면서 예, 정상 아주 정상을 훼손 뭐 다른 데를 훼손시키는데 아주 저 우리 이 지역구 주위 민의 제 영상을 제 상공을 훼손시키는 게 그건 안 있다 이거지. 그 저번에 한번 공사 중단한 게 이제 주민분들이 아니 그건 청구. 그러니까 공사 중단 그때 요구하셨었어요? 아니 우리 아니 안 했어요. 근데 그게 이쪽 면에서 보면은 그냥 정상 저절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도곡리에 와가지고 우리 날만 세면 치다 보는데 보면은 완전히 까내리 간다 이거. 그럼 이제 집회 신고 이제 하시잖아요. 예. 그럼 어떻게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? 아 뭐 이제 저 집회해야지. 집회해. 네. 내일 당장이라도. 어? 내일 당장 하실래요? 어. 뭐 지금 우리 저기 뭐 오늘 이제 내일부터 모이시기로 하셨어요. 우리 만나서 네.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회의를 끝내고 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프랭카드 뭐 저 허가는 저때 내놨으니까 네. 프랭카드 걸고서는 네.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것도 뭐 준비를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고 지금 이제 이런 저거니까. 그러면 저기 지금 대구 공사하고 있는데 전면 중단 그거는 지금 뭐 대화가 안 되겠잖아요. 아니 왜 지금 와 보시면 맨 상봉 있지. 상봉에 포크레인 올라가가지고 돌멩이 깨느라고 팍 땅땅거리고 동네 사람이 청공소 보면 안 보여. 한번 우리 동네 가서 한번 보시라고. 그럼 나 지금 혼란 까놓고서 운영권이고 뭐고 이제 시에서 말하기 좋겠으니 그 저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잠재우고 내려고 이제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. 아 저부터 뭐 그건 뭐 지금 관광과장 그러잖아. 적법한 절차로 해서 허가 다 내가지고 했는데 여기 와서 왜 떠듭니까 이 소리야. 저 사람은 그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서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온 사람한테 지금 시비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야. 저 사람이 지금 내 참 법만 없었으면은 내 참 아주 갔어 그만하죠. 저런 사람이 관광과장을 한다는 자체가 난 이거 참 그만